안녕하세요. 학생부 하동목장 신예원입니다. 이번 가정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저는 먼저 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6개월 전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을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뜨거운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뜨거운 마음이 도대체 뭔지, 내가 왜 눈물 흘리는지 항상 의심을 품은 채 처음 받은 그 위로만을 바라며 하루하루 교회로 나아왔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작은 믿음들을 조금씩 쌓아가며 주님을 점차 알아갔습니다. 제 신앙생활에는 항상 의문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 모든 삶의 방향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돌려야 하는지, 왜 주일이 지나면 원래의 나로 돌아오는지, 내이 아픔은 그 상황을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극복해야 하는 사단의 속삭임인지, 그리고 기도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것도 불안한 것도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패해야 할제 산당조차 몰랐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며 외양만 그럴듯해진 제가 이 프로젝트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산당을 보여주셨고,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으며, 제게 너무나 감사한 분들을 붙여주셔 친히 이끄셨습니다. 저는 또 다른 대상자로 저희 부모님과 언니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교회에 다니지 않는 가족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이 무한한 사랑은 나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힘써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를 말씀으로 세우셨으니 말씀의 통로로 쓰셔서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우리 가족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믿으며 언젠가 그 보혈로 우리 가정을 세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믿음이 없던 제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정에 복음의 씨앗을 저를 통해 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가정 살리기 기도 프로젝트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